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전자책 꿈과 창조를 다운받지 않으신 분들은 밑에 링크를 클릭하여 무료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에 제가 거주하는 호텔의 헬스장에 가서 어떤 처음 보는 한 이웃과 알게 되었습니다. 말을 트게 되었는데 상당히 젊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억 단위의 수익을 내고 있는 상당히 영리한 친구예요. 그 사람과 제가 운동을 하는 시간이 비슷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만나서 운동도 같이 하면서 또 동시에 인생 이야기로 자주 하곤 하는데 그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과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한 가지 차이점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뭔지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뭐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떤 말을 저한테 했는지, 제가 뭘 느꼈는지 차례차례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며칠 전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옆 사람도 같이 옆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운동할 땐 에어팟을 꽂고 있어서 딱히 옆에 누가 있는지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톡톡 치더니 너 여기 사는 사람이니? 물어보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는 여기 호텔에 이사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전구가 나갔는데 어떻게 갈아야 되냐, 또 호텔에서 그런 거 갈아주냐, 뭐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평범한 질문을 묻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계기로 대화를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서로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뭐 몇 살이고 어디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그런 대화를 조금씩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모든 걸 제가 여기서 떠벌릴 수는 없지만 가명으로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쓸게요. 한국인은 아닙니다. 마이클은 영국에서 태어났고 뉴욕에도 살아보고 싶다고 뉴욕으로도 이사를 가보고 뉴욕에서 한 1년도 살지 않고 지금 제가 있는 이제 캐나다로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임대업을 하면서 매달 억 단위의 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참고로 만 23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말하기로는 뭐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할 때 집으로부터 지원받은 것도 없고 뭐 부모님이 사업을 하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은 전부 다 영국에 있고 지금 본인은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딱히 연락도 많이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이클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서 월 억 단위의 수익을 내면서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내면서 호텔에 살고 있을까요? 일단 그 친구는 학교에서 성적이 너무 뛰어나서 훌륭한 명문대를 나오고 뭐 이런 쪽의 인재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10대 때부터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찾으면서 또 동시에 아르바이트도 했겠죠. 그렇게 수년 동안 몇 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생각을 했겠죠. 지금 수중에 몇 천만 원이 있는데 이 몇 천만 원을 몇십억으로 그냥 투자해서 불리려면 뭐 몇십 년이 걸릴 것 같고 도대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매달 몇천만 원씩 현금 흐름이 생길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고 여러 가지 뭐 조사를 하고 시도를 했겠죠. 요즘 시대에 돈을 버는 방법이야 특히나 정말 무수하게 많겠지만 마이클이 본인 스스로를 위해 찾은 해답은 에어비앤비였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세계적으로도 너무 유명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혹여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약간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우버라는 앱 아시죠? 여러분들이 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기사가 되어주는 겁니다. 기사가 되기 위해 택시기사 뭐 라이센스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택시차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개인차와 우버 앱 그거면 끝이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우버를 켜서 돈을 벌고 다시 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우버라면 여러분들이 집으로 혹은 남는 방으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에어비앤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직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아파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아파트에 들어올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은행 일도 보고 변호사 일도 보고 뭐 이것저것 따질 게 정말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에어비앤비를 그냥 이렇게 탁 키기만 하면 앱을 통해서 결제를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집에 정해진 기간 동안 머물다가 갈 수가 있어요.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 그러면 애초에 에어비앤비로 방이나 집을 세를 주기 위해선 자기 소유의 주거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미 마이클은 자기 소유의 뭐 몇억짜리 몇십억짜리 콘도가 있던 거 아니냐, 애초에 금수저 뭐 은수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마이클의 전략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이클에게 2, 3천만 원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 그렇게 큰 돈이 아니죠.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선 이 3천만 원으로 뭐 창업을 할 수도 없고 차를 사기에도 부족하고 이 돈을 또 주식에 넣는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내가 벼락부자가 될 일도 없으니까요. 자, 일단 여기서 마이클은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자기가 사는 도시 특성을 파악을 한 뒤에 자기가 사는 도시 내에서 관광객들이 자주 몰리는 그 위치, 지역이 어딘지를 파악하고 그 지역 내에서 월세방을 검색을 하고 찾습니다. 자, 예를 들어 마이클이 찾은 아파트의 월세가 15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월세가 150만 원이라 상당히 비싸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사는 도시 내에서 150만 원 가지고 어떤 아파트도 못 들어갑니다. 뭐 어찌됐든 150만 원이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 아파트, 그 호수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살기 위해선 매달 150만원씩 따박따박따박 돈을 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마이클은 집 주인한테 직접 찾아가서 딜을 칩니다. 자, 어떤 딜이었을까요? 제가 당신이 집을 렌트를 해서 이걸로 에어비앤비를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이클이 제안을 한 건 대신 내가 매달 150만원씩 내는 게 아니라 170만원씩 내겠다. 그리고 170만원씩 매달 내는 게 아니라 월 170만원씩 1년치를 지금 당장 한 번에 내겠다. 당신이 나에게 에어비앤비를 굴릴 수 있는 허가만 내준다면.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또 여러 사람 계속 불러다가 이거 확인하고 저거 작업하고 서류 확인하고 또 첫 몇 달은 돈을 잘 내다가 갑자기 돈이 없다면서 다음 몇 달은 또 월세를 안 내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심각한 골치거든요. 그럴 바에 매달 150이었던 월세를 170으로 준다고 하고 그거를 지금 당장 1년치를 한 번에 준다고 하네 하면 거기에 설득되는 집주인들도 어느 정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약을 따냅니다. 자, 매달 170만원씩 뭐 1년에 2천만원이라는 투자 금액을 투자를 한 거죠. 자, 이제 이거를 에어비앤비로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자, 에어비앤비는 하루하루 숙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숙박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 아파트 유닛을 에어비앤비로 렌트를 할 때 하루 평균 30만원에서 50만원의 숙박비를 받습니다. 대략 40만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대략 한 달 30 혹은 31일 중 5일만 손님을 받는다면 그 이후부터는 전부 흑자인 겁니다. 그 이후부터 받는 모든 돈은 마이클의 주머니에 그대로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30일 중에 약 20일 정도 손님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40만원씩 20일이면 800만원이죠. 한 달 170만원이라는 월세를 내고 30일 중 21만 고객을 받아도 800만원이라는 수익이 생깁니다. 이제 거기서 170만원을 빼면은 그래도 한 6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이 남는 거죠. 2천만원을 투자했더니 한 달에 벌써 500만원, 600만원의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자, 그러면 현금 흐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클은 매달 들어오는 이 현금을 가지고 또 뭐를 할까요? 두 번째 계약을 따냅니다. 자, 이제 두 계약에서 계속 1000만원씩 나와요. 그러면 그 돈으로 뭘 할까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계약을 계속 따냅니다. 그렇게 마이클은 몇 천만 원을 가지고 에어비앤비 하나에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3년 반 만에 총 50개의 에어비앤비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웃긴 건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이 50개의 아파트 중에 자기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 왜? 굳이 몇 억, 몇십억을 들여서 아파트를 살 필요가 없이 이미 남이 몇 억을 들여서 산 아파트에 자기가 몇 천만 원만 투자해서 몇 억을 벌 수가 있으니까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심지어 더 좋은 것은 나라별 국가별로 에어비앤비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디 나라를 가든 어디 도시를 가든 자기 에어비앤비에서 머물면 되기 때문에 뭐 호텔비, 숙박비를 낼 필요가 없다는 점. 다시 말하지만 이제 막 23살이 됐다고 합니다. 이 모든 걸 20살에 시작했어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에어비앤비로 돈 벌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에어비앤비 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든 뭐 유튜브든 온라인 강의든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든 페이스북 마케팅이든 뭐 프랜차이즈든 뭐든 간에 성공 사례를 보고 들었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 거지 어떤 분야로 돈을 벌든 막상 부딪혀보면 피눈물 나게 힘드실 겁니다. 그것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시도할 가치가 있다는 거. 자, 어찌됐든 이 영상의 핵심은 뭐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에어비앤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배경을 가진 마이클과 제가 가치관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의 어떤 비즈니스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서로 소개를 하고 서로를 좀 이해한 다음에 가족 얘기도 하고 또 다른 비즈니스 이야기도 하고 뭐 미래 얘기도 많이 했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 나라 저 나라 이 도시 저 도시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마이크도 좋아하고 그래서 어디 나라에 어떤 도시를 가서 살지 고민 중이다. 세금 혜택이 좋은 도시를 알아보니까 뭐 미국의 무슨 주 어떤 주 어떤 주 어떤 주가 뭐 세금 혜택이 좋더라. 그런데 요즘 보니까 뭐 수많은 백만장자들이 세금을 아낀다고 뭐 두바이도 가더라. 두바이도 좋은 것 같더라. LA는 좋았는데 지금 현재 LA 사람들이 텍사스로 가는 추세더라.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해요. 그런데 이제 29살인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이제 겨우 막 23살이 된 마이클이 그대로 받아쳐요. 맞아. 미국의 어떤 주는 텍스가 몇 퍼센트고 미국의 어떤 주는 또 텍스가 몇 퍼센트야. 그리고 두바이도 세금이 없었는데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 세금이 몇 프로 됐고 몇 억 이상을 벌면은 어느 정도 이게 된다 라는 식으로 제가 이미 궁금했고 조사해서 알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을 마이클도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미국으로 가서 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투자 이민의 경우는 투자금이 얼만큼 필요한지 뭐 변호사하고는 어떤 거를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니까 본인이 미국으로 갈 때 어떤 변호사를 만나서 뭐 어떤 식으로 했고 본인이 캐나다를 올 때 투자 이민으로 와서 몇 억을 준비를 해서 어떤 식으로 돈을 써서 뭐 했다. 그리고 제가 또 나라를 옮겨서 살 예정이기 때문에 이 한 나라에 있는 돈을 어떻게 해야지 최저 수수료로 다른 나라에 있는 계좌로 옮길 수가 있을까를 궁금해하니까 또 그것까지도 어떤 플랫폼이 있고 어떤 앱이 있고 그 앱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옮겼는데 수수료도 엄청 싸고 쉽게 빠르게 옮겼더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비즈니스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떤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돈이 흘러가는지를 말하면 그 친구도 알고 있어서 대화가 통해요. 다른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그 친구도 그걸 알고 있고 대화가 통해요. 이 분야에서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친구도 이미 알고 있어서 대화가 통하고 이 분야에서 또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친구는 또 그 분야에서 그걸 알고 있고 말이 통해요. 하지만 제가 정말 놀랐던 건 말이죠. 제가 만 29살이잖아요.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30을 바라보고 예전 한국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31이니까. 그런데 마이클은 23살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제가 그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23살 때 뭐하고 있었지? 마이클은 이미 10대 중후반부터 돈을 벌겠다고 이것저것 리서치도 많이 해보고 실제로 발로 뛰면서 돈도 모아봤고 20살 때부터 직접 본인만의 사업을 시작을 해서 23살에 백만장자가 됐고 지금 나랑 이렇게 모든 분야에 대해서 대화가 통하는데 23살밖에 되지 않았네? 나는 23살에 뭐 했지? 생각해보니까 그때 군대를 전역한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았고 잘하는 것도 없었고 좋아하는 것도 없었고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나마 저도 이제 20대 중반부터 해서 이제 성장 속도가 미친 듯이 빨라지기 시작을 해서 정말 3년 4년 내에 모든 게 변했지만 이게 또 흔한 케이스는 아니고 그래도 마이클처럼 그렇게 어린 나이에 자기보다 한 5살 이상 나이 많은 사람하고 대화가 그렇게 통한다는 게 그리고 단지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또 돈을 버는 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통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평균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그 정도 나이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23살 때 뭘 했나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그냥 평범한 알바생이거나 평범한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군인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 그 나이에 뭘 알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나이로 돌아가서 여러분보다 한 7살 많은 백만장자랑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 금융 관련, 뭐 재정 관련 돈을 어떻게 옮기고 이 나라는 어떻고 저 나라는 어떻고 혹은 이 사업 아이디어, 저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을 해봤고 다 알고 있어서 대화가 통한다고 상상을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친구는 그 모든 걸 23살에 다 경험을 했고 알고 있었지? 그런데 마이클을 보면서 그리고 깨달은 결론은
결국은 하나더라고요. 혀가 길면 안 되고요. 원하는 순간 동시에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 나 돈 벌고 싶은데 어떡하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아니라 돈 벌고 싶은데 방법이 뭐지? 검색을 하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몇천 가지 돈 버는 방법이 있다면 그 몇천 가지 중에서 내가 뭘 잘하지? 뭘 좋아하지? 뭘 해야 하지? 지금 내 조건에서 뭘 할 수 있지? 고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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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1번부터 1000번 리스트가 있다면 그냥 1번부터 바로 하나씩 그냥 바로 해보는 거예요. 마이클이라는 이 젊은 친구를 보면서 느낀 게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바로 가서 쟁취합니다. 계획을 짜고 생각을 하고 이게 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해야겠다. 시도해야겠다. 단지 이게 돈 문제뿐만 아니라 물론 그 실행력과 추진력이 너무 좋고 너무 쓸데없이 생각을 하는 그 습관 자체도 없기 때문에 그 성향으로 인해서 당연히 사업도 잘 돼서 돈도 빨리 많이 벌게 되었지만 돈을 벌어도 돈을 버는 것과 다른 나라에 가서 도시를 옮겨가면서 사는 거는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벌써 23살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후딱 벌고 영국에서 뉴욕 가서 살아보고 싶어 하면서 뉴욕으로 가서 살아보고 뉴욕에서 아 뉴욕은 별론데 캐나다 가서 살아보자 하면서 또 캐나다로 온 거예요. 생각의 프로세스가 거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생각과 행동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각 행동이 한 세트로서 하나로서 바로 추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29살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이제 나이대가 비스무리하겠죠. 30살 이제 초반에서 중반 되는 지인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미국의 어떤 주는 세금이 이렇다더라. 요즘에 백만장자들은 뭐 이 도시로 간대더라. 저 도시로 간대더라. 이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고 저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를 이 산업에 이런 식으로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 주변에는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대화가 이 23살 어린 청년과 너무나도 부드럽게 흘러갔다는 점.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이 호텔 레지던스에서 제가 가장 어릴 줄 알았어요. 대부분이 이제 노인분들 머리 히끗히끗 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사셔서 아무튼 저는 여기서 제가 가장 어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보다 이제 훨씬 더 어리고 똑똑한 그 친구로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대화를 하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우고 느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시간이 흐른다고 알아서 일이 풀리고 해결되고 알아서 지식이 쌓이고 어른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그 사람이 직접 발로 뛰고 알아보면서 배우고 실행하고 경험하고 느꼈냐 그리고 깨달았냐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성숙시키는 비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 혀가 너무 길 필요도 없고요. 생각도 너무 길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도 마이클처럼 생각과 동시에 행동으로 바로 추진을 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참고로 아직까지 제 무료 전자책을 다운받지 않으신 분들은 밑에 링크를 클릭해서 무료로 전자책을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